야, 몇주 전에 지난주에 우승하고 또 우승이에요. 네. 네, 연속 2대회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우승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네. 소감이에요. 그냥 경기 이기면 좋습니다. 그렇죠. 이기면 기분 좋죠. 네. 근데 상대가 또 같은 팀 이시온 선수였고 또 선배였잖아요. 같은 팀 선배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없었나요? 네, 언니한테는 부담 없고 그냥 제 플레이 한 포인트씩 그냥 집중하는 걸로 하려고 했어요. 상대를 생각하면 뭐 경기를 할수 없네요. 네, 네. 그렇죠. 아, 이번 경기할 때 혹시 어떤 상대가 가장 좀 까다로웠나요? 좀 어려운 상대가 있었나요? 다 3대 0이어서 네, 물어보는 3대 거예요. 0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. 아, 네. 다 어려워요, 다 솔직히. 어려웠어요? 네. 네. 그래도 그 중에서 네. 나랑 좀안 맞는 선수들이 있잖아요. 그냥 다 어려운 걸로. 네, 사실은 뭐 그게 정답이죠. 네, 그렇죠. 네, 모든 상대가 다 어렵죠. 맞아요. 자, 다시 폼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, 주철이 선수. 네.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가요? 네.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. 네, 좋아요. 이제 또 오픈 대회 또 출전을 하잖아요. 네네네. 네, 우리 탁구 팬들이 주철이 선수 오픈 대회에서 잘하는 거 보고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. 네, 네, 이제 감사합니다. 오픈 대회 다시 갔을 때또 어떤 각오,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요? 네, 일단 올해 쳐봤을 때그한 3월 3 4월 정도 쓸 때부터 귀 많이 아프고 연습도 계속 제대로 못 하고 한 3주 쉬고 그냥 좀 며칠 연습하다가 또안 되고 또몇주 쉬고 하고 수술도 하고 이제 이런 거다잘 수술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좋은 다시 좋은 모습 열심히 해서 그냥 다들 보여주겠습니다. 네, 주철이 선수가 조금 폼이 좀 떨어지고 힘들었을 때그 이야기를 주철이 선수가 스스로 또 이렇게 해주셨고,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팬들께 또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주철이 선수 오늘 개인단식 우승 또 축하드리고요. 내일 또 경기 또 있잖아요. 네. 네, 내일까지 삼성생명이 이기면 이번 대회 다 우승인데, 네. 네, 주철이 선수 생각은 어떻습니까? 뭐 계속 욕심을 보여주실 건가요? 네, 욕심 당연히 이죠. 그리고 대통령기부터 팀도 계속 출전 선수도 그렇고 출전 안 하는 선수도 그렇고 계속 시합하는 선수도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선수도 응원 너무 열심히 해줘서 그리고 우리도 같이 내일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그거 더 좋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도 좋은 결과 또 웃으면서 네.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